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알리바바.com 3강으로서 알리바바.com에 대한 오해와 무료 회원가입 및 유료 회원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com에 대해서 꼭 풀어야 될 오해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트레이드 플랫폼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2015년 바이오 1억 명일 때 바이오 분포를 보면은 유럽에서의 바이오 분포가 가장 많았고요. 40%, 북미 23%, 중남미 14%, 아시아 13%, 중동 5%,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2%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이 2015년부터 글로벌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을 하게 돼서 2015년 7월에 발표했던 바이어 숫자는 1억 명이었고요. 2016년 7월에 발표했던 바이어 숫자는 1억 6천만 명이었습니다. 6천만 명 넣는데 6개월 걸렸었던 거고요. 2017년 3월에 발표했던 자료가 2억 6천만 명의 바이어가 있다라고 해서 9개월 동안 7월부터 3월까지 2017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1억 명 정도 늘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유럽에서의 바이어 숫자가 그때 더 급격하게 내렸고, 유럽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현재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영국 같은 곳에 이제 알리바바 파트너사가 존재하고 알리바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급업체들도 많이 늘었고요. 더불어서 바이어도 많이 늘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이 나면서 늘기 시작한 지역이 인도, 파키스탄으로 중국의 제조업 분야들이 많이 옮겨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또 많이 옮겨가게 됨으로써 그쪽에서의 또 바이어들도 굉장히 또 많이 늘었던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지역은 미국, 영국, 인도 순이고요. 미국의 인콰이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알리바바닷컴의 특징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1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그 다음에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있어서는 불어, 독일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등이 서비스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인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 같은 경우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중국어로 상품 등록되는 사이트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바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수입을 한다 그럴 때 더 원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상품이 등록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영어 사용 자체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아닌 내용들도 아실 거고요. 뭐 여행을 가보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중국에서 바이어들 같은 경우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근데 또 이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오해가 잘못돼서 관공서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을 위해서 알리바바닷컴을 지원한다 하는 사업들도 좀 정부 지원 사업성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약간은 좀 넌센스함을 보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렇습니다. 16개 다국어에서 영어로 상품 등록이 되면은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리고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 인도네시아어, 그렇게 해서 5개에 관해서는 그 상품 등록을 안 해도 자동 번역된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리바바닷컴은 인터넷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안 팔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 대한 상품의 선호도가 높은 데가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영국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한국 상품이 수출될 수 있는 이유, 한국도 OECD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G7 뭐 또 정상회담에 초대를 돼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는데, 한국 상품 자체가 이게 가격이 낮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 순위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한 인건비도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국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나 독일 상품이나 일본 상품에 비해서 품질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후진국 상품보다는 가격은 비싸지만은 품질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 상품은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파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싼 물품만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경제학의 논리가 물품 판매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보이는 차들이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경차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시장도 프리미엄 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또 시장이 개척될 수 있다. 또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서플라이의 수출 주요 품목을 보시면 뷰티 앤 퍼스널 케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뷰티 앤 퍼스널 케어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전통적으로 기계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이었는데 최근에 늘고 있는 분야는 건강 의료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분이 식품 및 음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한국의 대표 키워드,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들은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찾는 키워드는 스킨케어가 1번이고요. 2번은 메이크업입니다. 화장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2017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알리바바닷컴을 100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화장품 업체 비율이 거의 42%에서 43.5% 수준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화장품 제품이 좀 많이 있는데 이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뒤에서 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알리바바닷컴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은 B2B 플랫폼입니다. B2B 플랫폼은 제조업체가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중국의 예를 보게 되면은 알리바바닷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미니 사이트를 보게 되시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 범위의 제품들을 만들 수는 없지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이 좀 존재하는 것은 수출 중개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품을 중개해서 이제 수출을 중개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특징이 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수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으로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 면허를 얻거나 그래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출 허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트럼프 정권 내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나면서 중국의 제조업 분야가 많이 옮겨간 부분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의 서플라이어들, 공급업체들의 카테고리를 보시더라도 많이 복잡하신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수출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식품, 화장품, 원자재 제품 등의 경우는 수출 상품 중개업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2017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알리바바닷컴을 1000개 기업, 한국의 기업을 지원할 때 가장 이제 좀 특색이 있었던 업체들이 포철이나 아니면은 또 비철금속 같은 경우 뭐 동국제강이나 그런 형태들에서 제품을 받아가지고 대리점을 하면서 포철하고 거래하는 것들은 양이 크다 보니까 대리점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했던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식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제조하는 물품 자체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도 또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하시면서 처리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취급 브랜드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 내용은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석세스 스토리를 게재한 업체들의 사이트들을 좀 뒤져봤고요. 중소 제조업체였지만은 중견 브랜드 이상이 되는 3CE라든지 아페이유, 그 다음에 클리오 같은 경우도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니스프리 같은 이제 브랜드들, 그리고 토니월리 같은 브랜드들, 네이처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더 스페이스샷 같은 경우를 취급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한국의 수출 성공 사례로 게재했던 업체들을 다 뒤져봤을 때 보게 되는 내용들은 좀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또 자신들의 브랜드의 제품을 같이 파는 것들을 봤던 내용들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의 화장품 성공 사례로 제가 찾았던 업체는 저희가 예전에 컨설팅을 담당하고 그랬던 업체들인데요.
화장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페트 제품의 관리용품, 샴푸라든지 세정제라든지 비듬이나 이제 그 잡균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들의 이제 제품을 만드는 업체였었고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좀 인기가 있었던 내용이었고, 또한 이제 해외 시장에 맞는 상품 포장이라든지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성공 사례로 오랫동안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는 것을 봤었고요. 제가 그 경영대학원을 최근에 다니고 있는데,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을 배우면서 가장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자사 분석도 하고 자사의 그 역량도 분석을 하고 자사 기술 개발도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저 틈새 시장을 개발해라. 틈새 시장을 찾아서 틈새 시장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가장 성공적인 예로 또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틈새 시장에서 시작을 한 제품이다 하는 내용을 또 처리를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조를 하시거나 그러실 때 남들이 조금은 그 등한시하는 제품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기업 역량을 확대하신 다음에 또 틈새 시장 개발하시는 것들 집중해서 개발하시는 것들 좋은 마케팅 방향이고 수출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은 빅바이어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고 인터넷으로 수출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알리바바닷컴에 큰 바이어들이 있겠느냐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리바바닷컴을 2009년, 2010년, 2009년부터 사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0년에 가장 큰 매출을 끊었던 거는 14만 8천 불짜리 수출 면장, 단일 면장을 끊었던 적이 있고요. 2015년에는 22만 8천 불짜리 수출 면장을 끊었었습니다. 2016년에는 13만 6천 불을 끊었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뭐 30억 정도 되면은 매출이 그런대로 괜찮은 중소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10만 불 이상의 매출이면은 1억이 넘는 매출이고 한 최근에는 뭐 한 1억 2, 3천 정도 되는 매출이다 보니까 한 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의 그런 발주를 주는 바이어들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에 2억 6천만 명의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부 조달을 처리하거나 그런 바이어들도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고요. 빅바이어도 충분히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또 보시는 내용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끊었던 면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판매했던 제품과 그때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로부터 받았던 인콰이어리 내용입니다. 만 개를 주문하겠다 해가지고 저때 샘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바이어가 직접 찾아와서 수출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저때 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자면은 상담을 하자 그래서 명동의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명동의 호텔을 먼저 가게 됐는데 인터컨티넨터 호텔인가 그런 이제 좀 별이 좀 네다섯 개 되는 그 고급 호텔이었었고요. 바이어들 자체가 오기 전에 좀 가서 기다리다가 바이어가 다른 데 상담을 하고 들어오는 거를 좀 바로 좀 만나게 됐었고요. 근데 그 겨울에 오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라 이게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방한복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오래되고 낡아 보이긴 했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확인을 했었고 그 바이어가 이제 묻는 방을 물어봤더니 그 스위트룸 묵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또 찾아보니까 바이어가 잠깐 방에 들렀다 오겠다 해서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만났는데 하루 숙박비가 묻는 방이 8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어는 꼭 잡아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그 제조업체 사장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 바이어 자체가 생색이 좀 추레하고 이제 낡은 방한복을 입고 이제 한국에 왔다 보니까 제조업체 사장님께서 차림만 보고 이제 상담 접고 빨리 가자 그러셨었던 썼는데 그 전에 하루에 얼마짜리 방을 묶고 있는지 이제 제가 조사를 해놨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을 가자. 공장을 가서 좀 제품을 제조하는 광경도 보여주고 제품을 좀 샘플도 원하는 샘플을 또 거기서 선택을 하면은 주겠다 해가지고 좀 제조업체 사장님한테 많이 야단을 맞으면서 바이어를 끌고 갔었는데 그래서 또 수출도 성사시켰던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또 파악하고 바이어들 그러시는 경우들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자제하고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은 이제 내용 중에서 또 한국 상품이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 상품이면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 중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 인삼이지 않습니까?
한국 인삼 제품들이 있는데 한국 인삼 제품의 마케팅을 좀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농축액을 만드는 제품들, 그러니까 한약을 다리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이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 농축액을 가장 인삼 제품으로서 많이 따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존의 상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존의 상품을 조사해봤더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인삼을 건강보조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비타민같이 정제로 만들거나 알약으로 만들거나 캡슐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인기 있는 제품들 자체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인삼 제품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카페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마셨을 때 심장이 좀 많이 뛰게 되거나 이제 약간은 이제 좀 흥분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제시킬 수 있는 게 인삼이다 보니까 인삼 엑기스를 약간 넣어서 이제 또 그런 제품들도 인기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국에서 또 인삼 제품 자체를 거의 다 선물 상품으로 하다 보니까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재 자체도 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판매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정관장을 제외하고는 이게 또 판매가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외 시장 상황들은 건강보조제로 처리를 해서 또한 인삼 자체를 그 약처럼 비타민제처럼 아니면 칼슘제제처럼 또 먹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포장제 같은 경우들도 또한 선물 포장을 지향하고 간단하게 포장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내용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옆쪽에 표를 보시면은 인삼 해외시장 동향 및 수출력 확대 여건 해갖고 그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센터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시장 규모가 인삼이 한국보다 큽니다. 중국이 또 한국보다 크고요. 한국 인삼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존재조차 미미해진 내용이고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인삼 자체가 캐나다에서 난 화기삼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도 생산되는 내용인데 인삼이 95%의 전 세계 유통량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제 화장품 제품에서 또 예를 드린다 그러면은 1년 가까이 그 한국의 헤어 제품을 좀 취급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미용실에 주로 이제 많이 또 공급이 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여성용 퍼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펌제라든지 또한 염색약이라든지 컨디셔너, 샴푸 등을 좀 취급해 봤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취급하면서 인쿼리는 꽤 많이 받았는데 판매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까이 그 매출은 못 일으키고 질문만 많이 받았었던 내용들인데요. 한국의 펌제 같은 경우는 주로 미용실에서 판매가 목적이 다이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500ml 또는 뭐 1리터짜리 샴푸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이나 이 판매를 실질적으로 펌제를 사서 한국의 펌제를 사서 사용을 하는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고객들 같은 경우는 미용실 요금 자체가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직접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경우라든지 퍼머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닝을 하죠. 주로 이제 곱슬머리를 다시 펴는 형태의 퍼머약을 많이 쓰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이제 스타일링기라든지 코데기 같은 그 헤어스타일을 그 세팅할 수 있는 기기들도 좀 많이 나가게 되고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그 6명, 7명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로 다루다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게 판매가 거의 부실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요구가 오는 내용들이 한국에서 500ml로 포장되는데 외국에서는 요청하는 게 두 번 쓸 수 있는 150ml나 250ml, 300ml 이내로 좀 포장을 해달라. 집안 식구만 쓰고 좀 한 번 쓰고 치울 수 있게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용량을 줄여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저런 요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포장을 선호하는 영향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포장이 어려워가지고 좀 처리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상품을 좀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라든지 특히나 그 화장품 같은 경우들도 해외 그 규격 요건에 따르고 또 포장 요건에 따라서 또한 해외인들이 선호하는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상품을 수출 노력을 해야만이 이게 또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은 스팸 메일이 많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알리바바닷컴 쓰시는 고객들, 이런 계정을 활용하시는 고객들이 매일 저를 보면 강의 후에 묻는 것들이 스팸 메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무용 메일로 하루에 오는 스팸 메시지나 광고 메시지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이나 뭐 지메일을 사용하시거나 그러신 경우들 많이 있으실 텐데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요. 업무용 메일로도 많이 스팸이 오듯이 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또 올려놓고 홍보를 하다 보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포장재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안하는 메일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스팸 메일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품 등록의 완성도나 이제 회사 프로필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에 스팸 메일의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상품 등록을 좀 충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프로필의 완성도를 높게 유지를 하시면은 알리바바닷컴에서 또 그 스팸 메일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또 관리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팔려고 그러는 데 와가지고 또 광고하거나 뭐 그런 업체들 적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관리하셔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알리바바닷컴의 RFQ 기능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퀘스트 포 쿼테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리퀘스트 포 쿼테이션이라는 것은 견적 제시 요청인데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과 제품 사양을 포스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제품을 지급하는 공급업체 10개에서 선착순으로 바이어에게 견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RFQ는 상품 등록이 부실해도 매출로 연결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품 등록이 부실할 시에는 RFQ로 알리바바닷컴에서 견적을 제시를 하더라도 거절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대체적으로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업체 견적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알리바바닷컴 계정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상품이나 그런 거를 확인할 확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또 여러 가지 상품 많이 등록되어 있고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RFQ 발송 후 바이어의 미니 사이트 방문 직접 상품 정보 확인을 통해서 인쿼리를 수취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이 된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책을 쓰거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설명하는 분들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내용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영어를 못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 영어 못하셔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를 못해도 물론 수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수출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알리바바닷컴도 영어로 상품 등록하고 바이어로부터 인콰이리를 영어로 받아서 영어 메시지로 답변을 주어야 하는 사이트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마존에서 영어 못해도 매출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은 유지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리뉴얼을 하거나 새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그 기능들도 사용을 위해서는 영어를 직접적으로 또 체킹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체킹을 해야 좀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들 중요하시고요. 틈틈이 공부하시고 아주 영어를 잘해서 뭐 네티브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바이어가 어떤 메뉴의 메시지를 보낸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 정도는 오는 내용들이 다 알리바바닷컴에서도 공지사항들이 영어로 오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알리바바닷컴의 또 그 연간 이용료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US$3,499이고요. 현재 500불의 키워드 애드버타이징이 포함된 내용이고 수수료는 별도로 없는데 비용 자체도 이게 현재는 400~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충분한 효과를 얻으시려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익히시면서 또 처리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성공 사례를 몇 군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스네그라는 N사이고요.
2016년 12월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출 준비가 되어 있고 포장재를 보시더라도 영어로 상품이 영어로 이미 다 처리가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미국에 이미 그 CU 같은 공급 업체를 좀 컨택을 해가지고 이미 12,000개 정도 이점이 돼서 미국의 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상 나오던 업체였었고요. 알리바바닷컴을 쓰게 되었던 이유는 유럽의 이 그 김스낵 제품을 좀 그 간식이나 수단주의 스낵 형태로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왔었던 업체였고요. 상품 등록 후에 6개월 만에 이 업체가 좀 매출을 500만 불 이상 활성화를 했고요. 노르웨이에 처음 공급을 계약을 했는데 노르웨이 이마트 같은 업체들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좀 수출 매출이 금방 일어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미국의 수출 경험이 있었고 또한 해외 수출용 포장 개발 및 뭐 그다음에 인증서 같은 경우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수출이 일어날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이게 그 수출에서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첫 수출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품이 수출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수입해간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또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출을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한국 화장품을 유통하는 업체인데 576만 불까지 수출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화장품 상품 브랜드를 14개 브랜드, 한국에 이제 좀 대형 브랜드들을 좀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에 발빠르게 상품 소싱해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300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양한 제품을 공급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 화장품 대리점을 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좀 단점이랄 수 있는 것들이 자사 브랜드가 없다 보면은 중견 브랜드 제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매출이 크더라도 마진율이 작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마진율이 작고 또 마진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 유통기한이 짧게 남거나 그런 상품들을 또 제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현재는 또 저 업체가 이제 성공 사례로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현재는 그 알리바바닷컴을 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게 또 특징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산업용 음식물 처리기를 취급하는 그 업체인데요. 전적으로 이제 그 산업재지요. 생산이나 산업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담당자분이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품 등록을 나한테 직접 해달라 그 압력을 넣으셨었는데 제가 오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상품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등록하셔도 충분하게 매출이 되실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좀 처리를 해드렸었는데 이분 자체가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 자체가 특징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었고 외국 생활을 15년 이상 하셔서 또 영어 자체를 방송국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실 정도로 좀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바이어한테 온 메시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모두 연락해 주셔서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져가시다 보니까 바이어하고 꼼꼼하게 이제 연락하시고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바이어 인콰이리를 받아서 빠르게 이제 좀 매출을 하실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업체는 이제 전기 난방 제품을 좀 취급하는 업체인데 연간 한 250만 불 이상 수출 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를 제작해왔고 공장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체 브랜드를 제작해서 고품질 브랜드 전략을 좀 고수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련 부자재 판매로 경쟁업체 이제 거래처도 유입을 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들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전기안전 인증이라든지 수출 준비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또 일어나는 업체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회원 등록에 대해서 그 무료 회원 가입과 이제 유료 회원 전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은 마이 알리바바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서치 옆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거기서 이제 그 조인 프리를 클릭하시면은 밑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컨트리 리전은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해 주시고요. Please select trade roles 해서 바이어 셀러 보스 해가지고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보스를 고르시라고 또 한국업체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구매자와 공급업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메일 어드레스, 이메일 주소, 쓰시는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참고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에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구글이 좀 방화벽에 막히다 보니까 구글 메일로는 또 중국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로그인 패스워드, 컨펌 패스워드, 패스워드 두 번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자, 회사 이름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무료회원 가입한 다음에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면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내야 되는데 맞춰주셨으면 같이 회사 이름을 좀 사업자 등록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통일을 해주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회사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선 법인이라고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Company Limited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영어로 그 다음에 Incorporation, 뭐 Corporation하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내용이 틀려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풀네임은 사용하시는 분의 이름을 알리바바닷컴에 유료용 계정을 사용하실 분의 이름을 풀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국가 파리 이후에 공 빼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은 이제 그 처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회원계약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내용에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 회원 및 서비스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할 예정이 있습니다 해서 밑에 어그리 해가지고 어그리 앤 레지스터에서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등록한 메일로 그 인증 코드가 보안 코드가 오게 되고요. 그 보안 코드를 넣으시고 그러시면은 무료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신다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가끔씩 또 이제 저한테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을 안 읽으셔서 그런데 뭐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your registration is complete 해서 밑에 보시면 이 계정을 사용하여 알리바바닷컴과 알리익스프레스닷컴에 모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인데 알리바바닷컴은 가입한 적이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그 가입이 되어 있다 하셔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도용됐다 하시는 경우들 컴플레인 하시는데 알리바바닷컴을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닷컴에도 가입이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등록한 이메일에 로그인을 하고 베리피케이션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휴대폰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사우스코리아 선택하시고 모바일 휴대전화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존 알리바바닷컴에 등록이 되어서 다른 계정하고 연결된 번호가 있을 경우 유료용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유의하시면 되시고요. 무료회원이 가입된 이후에는 알리바바닷컴에서 한국의 파트너사를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입을 하셨으면 파트너사를 지정해 주시는데 한국의 파트너사 리스트는 셀러온 알리바바닷컴에서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파트너 프로그램 클릭하시고 사우스코리아 선택하시면 총 10개의 그 알리바바 파트너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도 이제 알리바바 파트너사를 2016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에 좀 알리바바하고 분쟁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크레이드 맨 끝에 있는 크레이드 인터내셔널과 합병을 해서 이제 새롭게 알리바바 파트너사가 됐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총 10개가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파트너사를 꼭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유료회원 전환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나 이제 지자체 지원 기관에서 정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알리바바 유료회원 전환을 밟으셔야 되고요. 그 알리바바 파트너사의 유료회원을 지원하는 업무로서는 알리바바닷컴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유료회원의 알리바바닷컴 기본 상품 등록 온보딩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품 등록을 알리바바닷컴에 60개까지 지원하는 내용들을 좀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알리바바 파트너사들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이 알리바바닷컴 직접적으로 좀 사용한 경험들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파트너사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회원을 전환할 때는 이제 베이직 베리피케이션 VB라는 것, BV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3자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업체에 대한 그 인증 및 확인을 완료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알리바바닷컴이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출이라는 것은
선금을 주고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99년도에 선금만 받고 도망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라지는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BV라는 것들을 제도를 만들었고요. 결제를 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에 이제 확인을 거치는 제도인데 우선은 그 알리바바닷컴에 유료 염료를 결제를 하고요. 개인정보 공인으로 이제 대표자 성명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기재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업자 등록 증명원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시는데 요 홈택스에서 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전화번호 영수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는 저걸 또 그냥 대표자의 그 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표기된 신분증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출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하고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거를 이제 예전에는 호주에서 전화를 확인 전화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업자 면인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 영수증 받아서 홍콩에서 전화 연락을 줬었는데 최근에는 좀 간소화해가지고 저 확인 전화 기능 자체는 조금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전화를 줘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닷컴의 그 꼭 풀어야 될 오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알리바바닷컴의 무료 회원 가입 및 유료 회원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